저희 회사는 카이스트에서 네트워크 보안을 연구하던 팀이 주축이 돼서 설립이 된 회사고, 지금 이제 2년 차 넘어서 이제 3년을 향해 달려가는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랜섬웨어라든가 다크웹 같은 것들이 지금처럼 심각하진 않았었습니다. 장차 심각해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저희는 이제 중요 기관들, 우리나라 같으면 뭐 사이버 사령부라든가 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하고 일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기업을 지키는 일들을 하고 있고, 사실 인터폴이라든가 이런 국제공조수사가 필요한 일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제 그런 쪽 일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위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느낄 때는 계정이나 패스워드 같은 게뭐 털려서 돌아다닌다든가, 또는 개인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뭐 갑자기 어느 날 해고를 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라든가 많이 체감하고 있는 건 이제 그런 정도였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기업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공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거를 뭐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늘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이제 기업이나 여러 기관들의 활동이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오면서 그 사이버 공격도 이제 덩달아 급증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병원이라든가 뭐 작은 중소기업들 포함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랜섬웨어 공격,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한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추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N번방 같은 사건 통해서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 다크웹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접하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익명 공간이란 거의 특징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가 않고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한번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활동 내역들이 추적도 힘들고 다 지워져 버리는 이제 그런 특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이제 최근에 그 보안 쪽에서 데이터 인텔리전스라는 걸 하는 회사들은 예를 들면 이제 우범지대 CCTV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이라든가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일부 가능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랜섬웨어를 대응하는 전담팀이랑 이제 이런 거를 발족하겠다라고 발표도 하셨고, 미국은 최근에 이제 송유관 관련된 기업을 랜섬웨어가 해킹하면서 미국 전체 이제 인프라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 FBI를 비롯한 미국 수사기관들이 랜섬웨어하고 전면전을 거의 선포를 했습니다. 소위 선을 넘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국가기관망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도 다 몰수를 할 거고 반드시 찾아내서 응징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위협을 가하는 공격자들과 또 국가 기관 간의 이제 본격적인 정말 공방이 좀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한국도 역시나 그 선진국 대응에 발맞춰서 지금 적극적인 대응을 기관들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존의 이제 보안 기업들이라고 하면 보통은 내부 정보를 보호하는 그 방어막에 굉장히 치중이 돼 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악성 코드냐, 또는 나한테서 나가는 정보가 안전한 정보냐, 이런 이제 테두리를 관리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처럼 좀 신생으로 생기고 있는 보안 기업들의 특징은 그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외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 이제 이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각종 활동, 남이 공격당한 정보, 또 계정이 흩어다니는 정보, 이런 광범위한 데이터를 일일이 이제 사람이 수집하거나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런 AI라든가 이런 기술의 힘을 빌어서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그 안에서 이제 보안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서 고객사한테 딜리버리하는 이제 이런 방식의 이제 보안 기법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반의 보안이라고 해서 TI는 이제 CTI라는 용어로 최근에 많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그 기본적인 보안 수칙 같은 것들, 예를 들면은 회사에 쓰는 계정하고 개인이 쓰는 계정하고 패스워드를 굉장히 달리하고 패스워드 좀 복잡하게 만들고, 네, 자주 바꾸는 거, 이제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외에는
뜨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뭐 핫스팟이라든가 이런 거 열어놓지 않는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좀 중요한 거는 만에 하나 그 사이버 공격이나 랜섬웨어에 당해서 나한테 그 이메일이나 또는 내 PC에 경고용 노티가 이제 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거 당장 비트코인 보내지 않으면 네가 지금까지 본 여러 가지 야동 사이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너 주소록에 있는 사람 모두한테 지금 보낼 거야. 뭐 이런 류의 이제 경고 메시지들이 이제 많이 뜨고 굉장히 다급하게 그 피해자를 이제 압박하는 형태의 그런 일들을 겪으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게 일종의 공갈입니다. 저희도 이제 보이스 피싱을 당할 때 이게 당황하게 되면은 피해를 받게 되듯이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회사의 보안팀이라든가 이런 쪽에 알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걸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보안 전문팀이나 회사에 보고하시면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회사들마다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고객 정보 같은 걸 많이 취급을 하고 있거나 뭐 여러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라면 좀 사이버 보안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세 자체가 이제 각 회사의 인프라가 서로 전자적으로 많이 물려가는 추세가 많이 되기 때문에 타고 들어오는 공격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사이즈 가리지 않고 공격이 점점 확대될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공격자들 활동을 보면 회사 규모나 이걸 타겟팅 한다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특정한 침투 방법, 여기에 걸리는 거의 모든 회사를 타겟으로 일단 공격을 한 다음에 그 중에 덩치가 크고 협상에 응할 것 같은 회사들을 순차적으로 상대를 해서 내려가는 방식으로 공격을 많이 합니다. IGM 원우회 같은 경우는 꽤나 큰 중견기업들이 많이 속해 있고 충분히 이제 타겟이 될 만한 회사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이나 IT에 대한 투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생각보다 이제 그런 비용이랑 점검 받는 게 뭐 비싸다거나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주의 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최근에 이제 환경이 경영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가 되면서 뭐 ESG 경영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처럼 사이버 보안을 신경 쓴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고객이라든가 임직원이라든가 또는 협력사의 데이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라는 이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들 되게 중요하고 또 그런 의사결정권자들이 사이버 보안이나 IT에 대한 투자를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이제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보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